원의 성질, 01, 중심각의 크기와 호, 현의 길이. 이거는 중1 때 나왔던 부분이지, 중1 때. 그래서 한원 또는 합동의 두 원에서 가로 1, 크기가 같은 두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다. 이게 중심각이 같으면은, 중심각이 같으면 뭐가 된다? 호의 길이랑 현의 길이도 같다고. 현의 길이 같다. 그래서 각 AOB랑 COD가 같다. 이건 중심각이 같다는 거야, 중심각. 중심각 같으면 어떻게 돼? 호 AB랑 호 CD도 같고, 현 AB랑 CD도 같다고. 야, 이거라고, 이거. 여기 중심각이 같잖아? 중심각. 중심각 같으면은 호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아. 현의 길이. 아, 이건 뭐 한 번만 보면은 다 아는 거지. 가로 2. 길이가 같은 두호 또는 두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야, 이게 호가 같단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선분 AB고, 이렇게 들어가면 호 AB가 돼. 호 AB. 곡선 들어가면 호다, 호. 아무튼, 야, 호 AB랑 호 CD가 같거나 또는 현 AB랑 현 CD가 같으면은 중심 같다, 이거야. 각 AOB랑 각 COD가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로, 순서가 이제 바뀌는 거지, 순서가. 야, 호의 길이가 같아. 야, 호 AB랑 호 CD가 같네? 그럼 어떻게 돼? 중심각이 같다고. 중심각 같다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현 AB랑 현 CD의 길이가 같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중심각이 같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되면은, 중심각, 호의 길이도 두 배, 4배, 네 배가 돼. 그러니까 중심각하고 호는 정비례해.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요거야. 이거다, 이거. 이거다. 중심각하고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심각이 두 배, 세 배, 네배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 세 배, 네배 되진 않겠지. 현은 요거잖아, 요거. 이게 두 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중심각이. 중심각이 예를 들어 두 배가 됐다. 두 배가 됐다고 해가지고 중심각이 요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야. 요게 두배 되는 게 아니야. 두배 되는 게 아니다. 호는 두 배가 돼. 호는 당연히 두 배가 되겠지. 요거 한 배, 한 배, 요두배 되겠지. 두배 되는데 현의 길이는 정비를 하진 않는다. 그게 시험 문제야. 문제 보자. 1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라.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각이 같다고. 50도, 50도. 그럼 크기가 같은 두 중심각에 대한, 그럼 여기 O랑 X는 현이네. 현이지. 이게 현이잖아, 현. 현이다.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같다고. 현의 길이 같다. 따라서 X는 얼마냐? O가 된다, O. X 5가 되겠지? 그래서 X가 5다. 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도 같은 원에서 중심각이 같네. 80도. 80. 중심각 같으면 뭐라고? 현의 길이 같다고. 이거 현이잖아, 현. 그러니까 X 7이네, 7. 7. X는 7이다. 쉬움, 그냥 가로 3번. 가로 3번도 중심각 같지. 120도, 120도. 중심각 같으면 뭐라고? 현의 길이 같다고. 현의 길이. 같다고. 그럼 X는 얼마? 10. X는 10이 된다, 10. 가로 4번. 아, 가로 4번 없고 2번 보자.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야, 이거는 같은 원인데 현의 길이가 같네. 현의 길이 같다고.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한 뭐가 같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대. 현의 길이가 같으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고. 그럼 몇 도가 돼? 이거 100이 되는 거지, 100도. 그래서 각 X는 100도다. 그러니까 100도가 되는 거야, 100도. 현의 길이 같으니까 100도. 가로 2번. 가로 2번. 이게 같은 원인데 현의 길이가 같네. 6cm, 6cm. 현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중심각 같다고. 중심각. 그럼 X는 얼마? X는, 각 X는 90도. 90도다. 가로 3번. 가로 3번도 그림을 짠 보니까, 야, 이 호의 길이가, 아니, 현이네, 현. 12cm, 12cm 같지? 현이에요, 현이. 그치? 현의 길이가 같다. 현의 길이. 그럼 어떻게다? 중심각 같다고. 여기도 120도 되는 거야, 120도. 그래서 각 X는 120도다. 120도.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 같아. 그럼 3번.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그 같은 원인데, 원이잖아, 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원에서 중심과의 크기가 40, 40 같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호의 길이가 같아. 한 원에서 중심과의 크기가 40도로 같지. 40도로 같으므로 호의 길이도 같지. 호의 길이 얼마? 4가 되는 거지, 4. 자, 그래서 x는 4가 된다. 자, 이거는 센치 안 붙여도 돼. 왜냐면은 x 옆에 센치가 있잖아, 여기. 센치가 있기 때문에 센치 안 붙여도 돼. 가로 2번. 가로 2번 그림을 보니까 30도, 30도 중심각이 같네. 그러면은 호의 길이도 같다고 x 8이 되는 거야, 8. 8. x는 8이다. 가로 3번. 가로 3번도 중심각이 같네. 70, 70도. 그러면 호의 길이도 같다. 여기 12. 그 x가 얼마가 돼? x 12가 되는 거야. 12. 12. 그러니까 중심과 같으면은 호의 길이 같아져. 가로 4번. 중심과 같네. 100도. 100도. 그러면 호의 길이 15cm. 여기도 15가 되는 거야. 15cm에서 x는 15다. 15다. 다음 4번 보자.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가 x의 크기 구해라. 이거는 해서 보자.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지? 4cm. 4cm. 4cm잖아.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 그래서 40도니까 각 X도 40도가 되는 거야. 40도. 40도가 된다. 40도 이렇게.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중심각 같아. 02번. 자, 이것도 같은 원인데 호의 길이가 10cm, 10cm 같네. 그러면 중심각이 같다고. 그래서 X는, 그래서 50도가 돼. 답이 X는 50도다. 아, 각 X는 50도. 다음에 가로 3번. 자, 이것도 보니까, 야, 이거 저기, 호의 길이가 같네. 11cm, 11cm. 그럼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 같으면 어떻다고? 중심각이 같다고. 중심각이 80도, 80도. 그래서 X는 80도다. 중심각이 같아진다. 가로 4번. 이것도 호의 길이와 같네. 15cm, 15cm. 호의 길이 같으면 어떻게 돼? 중심각이 같아진다. 중심각이. 그 x는 얼마가 된다? 각 x는 110도가 된다. 110도. 5번 보자.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할 만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각이 여기는 20도인데, 여기는 40도네. 이게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정비례, 이게 중요해. 정비례 한다. 그러니까 중심각이 두배 됐지. 중심각. 그러면은,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된다고, 호의 길이도. 그지? 굳이 쓰면은, 3대 x는 20대 40. 40도. 그러니까 호의 길이 3대 x는 20대 40. 그래서 x는 이제 6이 되는 거지, 6. 그러니까 중심각이 두 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된다. 두 배. 가로 2번. 가로 2번 중심각이 여긴 40도인데 80도네? 두배 됐지, 두 배. 그러니까 굳이 식을 쓰면 이렇게 돼. 그 식을 쓰면은 이제 이거는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 X부터 쓰자, X. X부터 쓰는 게좀 풀기 편해. X 대 8은 40대 80.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 40대 80은 1대2잖아, 이건. 1대2. 그니까 X 대 8은 1대2네, 1대2. 1대2. 그럼 X는 얼마냐, X는. X는 4가 되는 거지, 4. 자, 그래서 X는 4가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가로 3번. 야, 이것도 이제, 여긴 30도, 45도. 중심각이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x가 x cm, 9cm. 그러면 이거는 비례식으로 풀면 돼. x 대 x부터 쓰는 게 조금 편해. 문제 푸는 게 x 대 9는 30도 대 45도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거 약분이 되거든. 약분해서 할까? 약분해서 하는 게 낫지. 15로 나눌 수 있지. 15로 나누면은 이거는 그 2대 3이 되네. 2대 3. 2대 3. 그러면은, 저기, 내한끼리 곱한 거는 외한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 외한끼리 곱하면 3x는
9 곱하기 2 하면 18. 그럼 x는 얼마? x는 6이 되는 거지. x는 6. 6에다 6. 6cm. 6이 되는 거고. 그다음 가로 4번. 가로 4번.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다, 이거. 여긴 30도, 90도, 3배지, 3배. 3배가 됐네, 3배. 그러면은 호의 길이도 3배가 돼. 그럼 5cm잖아. 그럼 몇 cm? 15cm 되니? 15cm. 3배 되니까. X는 15가 된다. 15. 6번 보자.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니까, 정비례하니까 네모 대각 X는 8대 4. 네모 대, 그럼 60도겠네, 60도. 60도 대각 X는 8대 4. 그럼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X는 그 X 얼마가 되냐, 이거. 30도 되는 거지, 30도. 30도. 답에서 X는 30도가 된다. 야, 2분의 2, 2대 1이잖아, 2대 1. 8대 4는 2대 1. 2대 1이니까 X는 60도의 반이 되는 거지. 30도다. 가로 2번. 가로 2번도 이 중심각이랑 호가 나왔네. 이게 정비례해, 정비례. 정비례한다. 근데 여기는 8cm, 16cm. 두배 됐네, 두 배. 두 배. 그럼 이것도 몇 대, 두배 되겠지, 두 배. 그러니까 X는 50도가 되는 거야, 각 X는. 각 X는 50도가 된다. 두배 되니까 두 배. 8cm, 16cm. 가로 3번. 가로 3번도 이게 암산이 잘안 되면은 식을 써서 하면 돼. 이 비례식으로. X 대 120도는, 그러니까 각 X 대 120도는 몇대 몇? 4대 12. 4대 10. 이렇게 쓰고 풀면 돼. 그 4대 12는 약분이 되지. 4로. 1대 3. 1대 3. 그럼 X는 얼마냐, X는? X는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으니까, 3 곱하기 각 X는 120도다. 그러면 각 X는 40도네. 3으로 나누니까 40도다. 답 40도. 아쉽다, 쉬워. 가로 4번.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린 애들은 급식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거 시권을 나눠줘야 돼, 시권을. 그래서 이제 시권 받은 애들만 가서 급식 먹게.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네. X 대 80은, X 대.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X 대 80은 2대 32. 2대 30. 2대 32는 약분이 되네. 2로 약분되지, 2로. 2로 약분. 1대 16이야, 1대 16. 그러면 내항끼리 곱한 거랑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x 곱하기, 그 16x는 80. 그 양변을 16으로 나누면 x는 5네, 5. 5다. 그래서 x 5도다, 5도. 5도. 쉽냐, 이렇게. 7번 보자.